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로 하는 워프 트랜지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워프 트랜지션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화면이 슬라이딩 되되 약간 좀 왜곡지면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슬라이딩이에요. 네, 이제 딱 들으면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자, 완성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예, 기존에 제가 했던 롤링 슬라이드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드가 있으실 건데 한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 롤링 슬라이더에다가 제가 마블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그 왜곡지는 효과를 섞어서 만드는 워프 트랜지션이에요. 자, 그러면 프리미어 키시고 한번 저랑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컷 편집을 하면 뭐 이런 상태로 컷이 나열되어 있겠죠. 이렇게 편집점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상태로요. 이 워프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한테도 그 효과가 먹어야 되고 이 친구한테도 그 효과가 먹어야 스르륵 돌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개에다 다 효과를 줄 수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의 우측 하단에 휴지통 옆에 뉴 아이템 클릭,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클릭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거는 편집점 위에 일단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자를 건데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제 균일하게 얘가 영역을 차지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더 기울어지지 않는 트랜지션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5:5로 자를 겁니다. 부드러운 워프 트랜지션을 원한다면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한 1초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 여기 15프레임, 여기 15프레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인디케이터를 이 잘린 지점에다 갖다 놓고요. 이 타인 코드 클릭 마이너스 1호 엔터 눌러서 15프레임 전으로 이동하고 여기 앞부분 잘라줄게요. 자, 1초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인 코드 클릭. 자, 1초 더하면 여기 앞에 1 더하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해서 1초 뒤로 이동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1초 잘랐으니까 필요한 부분에다가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뭐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친구한테 먼저 가로로 돌아가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이 화면을 이제 슬라이딩 해주는 효과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펙트의 검색창에 OFF라고 검색하시면 옵셋 효과 나와있죠? 자, 요거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드래그 드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시면 여기 옵셋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좀 닫아주죠. 자, 이 옵셋에 값을 쓱 만지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선택 후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이동해서 이 쉬프트 센터 2가 기본값인 상태로 스탑워치 눌러서 모션을 시작하고요. 인디케이터를 쉬프트 누르면서 이동해서 여기 잘린 지점으로 이동하고 이제 화면을 스르르륵 돌립니다. 자, 여기에서 한 여기쯤 여기 이제 화면이 이렇게 경계선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1의 자리는 깔끔하게 0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틀어보면 스르르륵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끝으로 이동해서 여기에다가는 한 번만 더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더 넘겨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6720, 1의 자리 빼서 672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르르르륵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몇 번 슬라이딩 되고 여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키프레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키프레임을 좀 수정해서 모션을 좀 부드럽게 만들죠. 자, 마지막 거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템포럴에 is in 넣어주고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 클릭, 템포럴에 is out 넣어서 여기 이제 곡선형 모션으로 처리를 할게요. 이 가로를 열면 곡선으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자, 요 가운데 거는 선택, 마우스 클릭, 템포럴에 베지어 곡선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형 그래프로 만들어주면 모션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위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 선택해서 이 핸들을 쫙 이쪽으로, 요거 선택해서 얘는 이쪽으로 좀, 그러면 이게 속도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쭉 올라갔다가 좀 멈췄다가 다시 좀 느려지면서 되는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됩니다. 자, 아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키프레임까지 수정을 해야지 모션이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블러 처리 좀 할게요. 이펙트에 두 번째 효과 넣어줍니다. 디렉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나오는 디렉셔널 블러를, 자, 두 번째 타자로. 자, 처음으로 이동해서 블러 렌스가 빵인 상태로 스탑아치 가운데로 왔을 때는 블러 렌스의 값을 많이 한 요 정도 주고요. 끝으로 왔을 때는 다시 0으로 넣어주는데, 우리가 지금 모션을 하는 건 가로 슬라이딩인데 세로로 불러 먹으니까 이질감이 나죠. 그래서 이 디렉션 방향을 90도 가로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즈 아웃,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즈 인, 여기는 그냥 마우스 클릭 배지어만 줘서 이 템포를 비슷하게 따라가게끔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앞전에 했던 그 롤링 슬라이더를 좀 축약해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도 이제 효과 하나만 더 넣으면 네, 워프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펙트 검색창에 이번에는 렌즈 디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 프리셋은 닫아주면 바로 나오는 이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세 번째 타자로. 자, 이 친구는 제가 요번에 만들었던 그 마블 효과에 쓰였던 친구죠. 화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는 친구. 커브의 값을 올리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트랜지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이동, 커브 0인 상태로 스탑아치 가운데로 왔을 때는 여기에 값을 줘서 한 요정도, 이거 심하게 줘도 돼요. 근데 너무 심하면 약간 좀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고 끝으로 와서는 다시 빵 넣어주고, 얘는 마우스 클릭 똑같이 이즈 인, 얘는 마우스 클릭 이즈 아웃, 가운데 거 마우스 클릭 배지어 똑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슉 돌아가는 효과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를 조합을 하면 색다른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튜토리얼을 그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했던 튜토리얼에 들어갔던 효과들, 그것들을 조합하면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세로형 만들어 보도록 해보죠. 우리가 가로의 값을 줬다면 얘한테 이제 세로의 값만 주면 돼요. 자, 인디케이터 그쪽으로 이동. 자, 여기에 선택 첫 번째 옵셋 여기에 넣어주고요. 자, 인디케이터 처음으로 이동해서 기본값 신체로 스탑아치 쉬프트 누르면서 이동해서 잘린 지점, 즉 가운데로 이동. 요번에 이제 세로를 만져야 되겠죠? 요번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할 거라서 여기를 이제 돌릴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여기에서 이제 적당량 이렇게 맞춰주고, 1의 자리는 이제 0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되 끝에는 한 바퀴만 더 쓱 내려주고요. 자, 여기 1의 자리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드디딕 들어가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템포럴의 이즈 인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 클릭 템포럴의 이즈 아웃, 가운데 거는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템포럴의 배지어 곡선 처리만 해주고, 그래프 열어서 여기 조금 느려졌다 가속 붙게끔, 얘는 가속 붙었다가 속도 점점 떨어지게끔, 그래서 텐션을 조금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를 위해서 두 번째 효과 넣어주죠. 뭐였죠? 아, 디렉션.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디렉션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디렉셔널 블러를 두 번째 타자. 자, 인디케이터 처음으로 이동, 블러니스 빵인 상태로 스탑아치. 자, 가운데로 와서는 블러렌스의 값을 좀 줘서 이렇게 제로 형태로 만들어주시고, 근데 요번에는 디렉션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로가 기본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끝으로 이동해서 여기에는 블러렌스 빵,
자, 뒤에 거 마우스 클릭 is in, 앞에 거 마우스 클릭 is out, 가운데 거 선택 마우스 클릭 배지요. 그래서 이 텐션을 불러도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워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효과 렌즈 디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효과 중에 프리셋 쪽은 접어두고 나오는 이 렌즈 디스토션을 이제 세 번째 타자. 자,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이동, 커브가 빵인 상태로 스탑아치. 자, 가운데로 왔을 때는 커브의 값을 좀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 왜곡지니까 요 정도 주시고, 끝으로 왔을 때는 다시 빵.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텐션 따라가기 위해서 똑같이 세 번째 거 선택 마우스 클릭 is in,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 클릭 is out, 가운데 거 선택 마우스 클릭 배지요. 그래서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가 되죠. 근데 이제 세로 같은 경우 가로보다는 세로가 좀 더 짧죠, 내려오는 게. 그래서 가로에서 썼던 느낌보다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느낌 봐서 키프레임을 조금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세로로 한 거 같은 경우 여기 뒷부분이 요 부분이 조금 뭔가 딜레이가 좀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좀 보기가 싫어. 그러면은 키프레임의 간격을 좀 수정해서 이 도착 키프레임을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좀 그 느낌이 아까보다는 좀 짧아지죠. 예, 좀 더 앞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돼서 좀 더 딜레이가 없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이제 수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의 간격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끝낼 건지 혹은 더 느리게 딜레이 가져갈 건지 그거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옵셋, 그리고 디렉셔널 블러, 그리고 렌즈 디스토션을 이용을 해서 워프 트랜지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효과를 들고 오도록 해볼게요. 안녕.